한국 고전선독 삼국유사 고조선. 먼저 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은요, 고려시대에 일연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승려였는데요, 한자로 일연 이렇게 쓰고요. 삼국유사라는 책의 제목을 한번 보자면요, 이 삼국이라고 하는 건 세 나라라는 뜻인데,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이 세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사, 유자라는 거는 남길 유, 사는 일, 역사 사자가 아니라 사건할 때 사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은 뭔가 남아있는 사건, 늘 서술에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연이라는 분은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 관점으로 쓴 게 많습니다. 실제로 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이후 이런 식으로 역사를 나눈다든가, 고승, 승려들의 이야기를, 스님들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글도 있고요. 이 삼국유사와 비교해서 볼 만한 책으로 삼국사기가 있는데요. 삼국사기, 이건 역사사자가 들어가죠.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역시 고려시대의 책인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사서입니다. 이 삼국사기는 삼국,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신라의 역사기록이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잖아요. 그 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역사서를 가지고 볼 텐데요, 오늘 볼 고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를 보면요, 고조선이 가장 오래된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국가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고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족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믿는, 한국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인 고조선이 삼국유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는데요, 그럼 과연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죠. 우리가 과연 고조선이 정말로 최초의 한민족 국가인가? 아마 일연의 이 기록은 진짜 역사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고려 사람들이 한민족, 그러니까 고려 민족의 시작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역사 인식에 대한 기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일연의 기록에 의하면은 2333 BC,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단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뭐 한반도 북부라든가 만주 지역에서 고조선급의 국가가 있었다면은 그만한 유물이라든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 유물 유적이 나와야 뭔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진짜 2333 기원전에 세워졌다라는 역사라기보다는 고려시대 사람들은 중국에 못지않게 고려민족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있는 고조선 내용을 100% 믿기보다는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서운, 내왕 이천제, 유단군왕검, 립도 아사달, 개국 호조선, 여고 동시. 고기운, 석유환인, 서자환웅 사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의, 하시 삼위태백, 가이 홍익인간, 내수 천부인 삼계, 견왕리지, 웅솔도 삼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 환웅천왕야,
장, 풍백, 우사, 운사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범주, 인간, 360여사, 제세리화, 시유, 이룽, 일호, 동혈이 거, 상기우, 신웅, 원화, 위인, 시, 신유, 령의, 일주, 산, 이십매, 왈, 이배식지, 불견, 일광, 백일, 변득, 인형, 웅호, 득이, 식지, 기, 삼칠일, 웅득, 여신, 호, 불능, 기, 이, 부득, 인신, 웅여자, 무여, 위혼, 고, 매여, 단수화, 주원, 유잉, 웅, 내, 가화이, 혼지, 잉생자, 호알, 단군, 왕검, 이, 당고, 즉위, 50년, 경인, 도, 평양성, 시칭, 조선, 우, 이도어, 백악산, 아사달, 우명, 궁홀산, 우, 금미달, 어국, 1500년, 주, 호왕, 즉위, 김효, 봉, 기자어, 조선, 단군, 내, 이어, 장당경, 후, 환, 은어, 아사달, 위, 산신, 수, 1908세, 당, 배구전, 운, 고려, 본, 고죽국, 주, 이봉, 기자, 위, 조선, 한, 분치, 삼군, 위, 현도, 낭낭, 대방, 통전, 역, 동차설. 위서에서 말하였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는 수도를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 이름은 조선이었고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고기에서 말하였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서자인 환웅은 자주 하늘 아래를 생각하며 인간 세계를 갈망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알아채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그를 보내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우리 삼촌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성한 나무 아래로 내려가 그곳을 신의 도시라고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를 주관하고 목숨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무릇 인간 세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면서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동굴을 같이 쓰며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신께 기도하며 바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때 신께서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은 지 100일이 지나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 먹었고 근신한 지 21일이 되자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다. 호랑이는 근신하지 못해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곰 여인은 함께 혼인할 이가 없어서 매번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임신하기를 기원했다. 환웅이 이에 잠시 바뀌어 혼인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름은 단군왕검이었고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된 정인년에 평양성의 수도를 정하였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일컬었다. 다시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궁홀산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500년이었다. 주나라 무왕은 그가 즉위한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분봉했다.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겨갔다.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 그 나이 1908세였다. 당나라 배구전에서 말하였다.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다. 주나라는 그곳에 기자를 분봉하여 조선이라고 했다. 한나라는 삼군을 나누어 설치하고 현도, 낭낭, 대방이라고 불렀다. 통전도 이 설명과 동일하다. 서운, 위서에서 말하였다인데 위서라는 책이 위나라 역사서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현존하는 위서라는 책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이 뭔가 위서에서 인용을 했다 해서 인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위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연이 이걸 지원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위서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실전되었다 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곧 왕,
왕은 가다인데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이겠죠. 2000제, 제라는 것은 해라는 겁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있었다. 립도, 이건 술목이죠. 도읍을 세웠다. 어디에? 뒤에 어조사 어 같은 게 있다고 보면은 아사달에 세웠다 되는데, 아사달이 어딘지를 모르겠죠.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세웠습니다. 개국, 나라를 열었고, 호조선, 호가 조선이었다. 이름이, 나라 이름이 국호가 조선이었다. 여고동시, 고와 시간을 같이 했다. 때를 함께 했다. 라는 뜻인데, 고라는 것이 요임금입니다. 요임금. 이게 고려 정종이 휘가, 이름이 요였어요. 근데 요임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왕의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피위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고라고 쓴 거예요. 요, 고는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고임금이 아니라 요임금입니다. 그래서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위서에서 말하였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왕검이 있었다. 그는 수도를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 이름은 조선이었고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그 다음으로 고기란 책을 인용합니다. 고기에 말하였다. 이게 무슨 책인지 사실 몰라요. 이게 책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옛 기록인지, 일반 명사인지 고유 명사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이 내용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석유환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이 글자가 좀 문제가 되는 글자인데, 규장각본, 이 제 텍스트의 저본은 규장각본인데요. 규장각본은 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 그러니까 에워싸는 거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글자예요? 뭐 이런 걸 이렇게 구술옥자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게 나라 국자의 이체자로,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환국이라고 해야 되냐?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풀이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괄호를 치고 인으로 달아놨습니다. 인으로. 왜 인으로 달아놨냐? 삼국유사가 저본이, 아니, 판본이 많은데, 성남본, 필사본이에요. 이건 필사한 성남본이나 파른본,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파른본에는 이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해서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고려시대의 고려대장경, 혹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대장경을 보시면요, 이 글자가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날 인자의 이체자입니다. 큰대자 이게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날 인자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 자세한 이미지와 설명은 저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환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서자, 이 서자를 여러 아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은 둘째, 우리가 적자 서자 할 때 그 서자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환인이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적자, 첫째 아들은 하늘을 계승해야 되니까 서자인 환웅을 보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을 보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 삭, 이 삭으로 읽으면 자주란 뜻이죠. 수는 숫자고 삭은 자주, 자주의, 의가 동사, 서술어입니다. 뜻을 두다, 천하의 뜻을 두었다, 천하를 뜻하였다. 탐구인세, 인간의 세상을 탐하고 구하였다, 갈망하였다, 이런 뜻이죠. 부지자의, 아버지가 알았는데 뭘 알았어요? 아들의 뜻을. 아버지가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하시삼위태백, 아래로 보았다. 뭘 봤냐? 삼위태백을 보았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삼위는 구월산, 바로 아사달산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아까 고조선의 도읍이 아사달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고조선의 도읍이 수도가 되는 아사달에 있는 산을 내려다보았다. 이 태백이란 건 지금도 우리가 태백산 하는데 이것도 아마 산의 이름인 것 같아요. 고기에서 말하였다. 옛날 환인이 있었다. 서자인 환웅은 자주 하늘 아래를 생각하며 인간 세계를 갈망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알아채고는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가이 홍익인간,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홍익인간 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널리 사람 세계를 이롭게 유익하게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죠. 네, 곧 숫자는 주다 라는 뜻입니다. 뭘 줬냐?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 천부인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뜻을 풀면은 하늘에 신표가 있는 어떤 도장 같은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징표를 줬나 봐요. 어찌 보면은 하늘의 물건이겠죠? 이것을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서 견, 보내다 라는 뜻이죠. 가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파견하였다, 보냈다. 환웅이 솔도 삼천, 무리 삼천을 솔 이끌고 인솔하여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태백산 꼭대기에 신령스러운 단수 아래에 여기가 에 강 내려갔다. 내릴 강자죠. 위지 신시 그곳을 일컬어 신시 신의 도시라고 불렀다. 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넓을 홍 이로울 익 사람인 사이간.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란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뜻해요. 이 홍은 우리가 요즘 막 뭐 농담으로 홍익인간을 이제 얼굴이 빨간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붉을 홍자가 아니라 넓을 홍자입니다. 넓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스님이에요. 중, 승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는 요익중생이란 말이 있어요. 요자도 이제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고 중생이나 인간이나 비슷한 말이죠. 익은 똑같이 있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요익중생이란 말이 있는데 홍익인간도 결국 비슷한 거 아니냐. 삼국유사도 일연이 쓴 책이니까 결국 불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불교적인 어휘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그를 보내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성한 나무 아래로 내려가 그곳을 신의 도시라고 불렀다. 시위 환웅 천왕야. 이 시자, 이 사람을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환웅 천왕, 하늘의 왕이라고 말한다. 네, 주어 생략되고, 생략된 주어. 장, 장이 이제 거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장수, 장자죠. 장수는 어떤 일을 하죠? 거느리는 일을 해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범주, 인간, 360여사. 곡식을 주관하고, 명은 이제 운명이나 수명 그런 거죠. 수명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좋은 거, 안 좋은 거,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주관하여서, 무릇, 사람 세상의 360여 가지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면서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시, 그때 유, 일웅, 일호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가 있었는데 동혈이 거 구멍을 함께하여서 살았다. 항상 빌었다. 우자는 어디에? 어랑 똑같죠? 환웅신에게 빌었다. 뭐라고 빌었냐? 바뀌어서 변화하여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거죠. 빌었어요. 그때 신유령의 일주 산20매 환웅신은 신령스러운 애자는 쑥 신령스러운 쑥 일주 한 타래와 타래죠. 산 마늘 20 스무 개 매가 개입니다. 스무 개를 유 주어서 왈 말하였다. 입에 식지 이게 너이 자인데 배자가 물이 배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불견 일광 백일 햇빛을 보지 않은지 백일이 지나면은 변자는 뭐뭐 하면 곧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즉자를 많이 봤죠. 즉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곧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환웅천왕이 말했어요. 환웅신이 말했는데 웅호 곰과 호랑이가 득 얻어서 식지 그것을 먹었다. 그때 신께서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은지 100일이 지나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 먹었고. 근데 우리나라의 마늘이 고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일연이 써놓은 고조선의 연대에는 마늘이 아직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마늘이 아니라 뭐 산마늘, 뭐 달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 삼국 유사가 고려시대에 쓰였다고 했죠. 제가 식물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만은 고려시대에는 마늘이 우리가 지금 아는 마늘이 들어왔다 라고 보는 설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 설이 맞다면 일연 시대에는 마늘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당연히 마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집어넣은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삼국 유사가 정말 고조선 시대에 쓰인 고조선 시대의 역사를 쓴 게 아니라는 이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설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고조선 시대에는 마늘이 없었으니까 마늘이 아니다 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게 이 책 삼국유사 자체가 고조선 시대 역사를 담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삼칠일 이제 기는 꺼리다 기자인데 근신하다 라는 뜻이죠. 근신한 지 37일 만에 이게 우리가 37 해가지고 곱하면은 37 21 해가지고 21일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요. 아니 이게 37 아니냐 37일로 보는 설이 있는데 보통은 21일로 하죠. 37일 21일이 되자 웅 곰은 득 얻었다. 여신 여자의 몸을 얻었다. 근데 호랑이는 불능기 꺼릴 수가 없어서 근신하지 못해서 부득인신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웅녀자 웅녀란 자는 무여위혼 함께 혼인할 사람이 무 없어서 고 그러므로 매번 단수 아래에서 어자가 에서입니다. 주 빌어서 원유잉 잉태할 잉자죠. 아이를 뵐 수 있기를 원하였다. 웅 환웅이죠. 환웅이 네 곧 가 가짜는 이제 거짓 가짜인데 가짜 할 때 근데 이게 임시로 잠시 이런 뜻도 돼요.
잠시 바뀌어서 변화하여서 웅녀와 혼인하였다. 잉생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호왈, 이름은 단군이라고 불렀다. 이 단고 즉위 50년 경인 도평양성 시칭 조선. 당나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나라가 아니고요. 요임금의 나라를 당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된 경인년에 이자는 시간을 나타낼 때로 씁니다. 도평양성, 평양성의 도백고 시칭 조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우, 또 이도어 백악산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또 다른 이름은 궁월산이다. 또 금미달이라고 한다. 어국, 어짜는 다스리다 뜻이에요. 원래 이게 어거하다 해서 수레를 몰다 뜻이 있는데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 1500년이었다. 주호왕, 이게 범호, 호랑이 호자가 돼 있는데 주나라 무왕을 뜻합니다. 호와 무도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도 무는 이제 무력, 군사, 무력 이런 건데 호는 이제 또 용맹한 동물이다 보니까 호랑이니까 연관이 좀 되죠, 어느 정도. 왜 이걸 썼냐? 고려 혜종의 이름이 또 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위해가지고 원래 주나라 무왕해야 했는데 주나라 호왕이라고 썼습니다.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에서 온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훌륭한 사람인 기자가 분봉되었을 정도로 이 뼈대 있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랑캐가 아니고 중화였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의 역사학자들은 기자가 진짜 조선에 왔을 거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군은 곧 이어 장단경, 장단경이라는 지역으로 어짜가 으로 이 이동했다, 옮겨갔다. 그리고 후, 나중에 환 돌아와서 은어 아사달, 아사달에 은신했다, 숨어서 위산신, 산신이 되었다. 수명이 1908세, 1908세였다. 주나라 무왕은 그가 즉위한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분봉했다.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겨갔다.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 그 나이 1908세였다. 당 배구전 운, 고려 본 고죽국, 주이봉 기자 위 조선, 한 분치 삼군 위 현도 낭낭 대방. 이 당나라의 배구전에 말하였다. 이건 인용된 내용이죠. 배구라는 사람은 중국 수나라 때 공신, 공을 세운 신하였는데요. 구당서와 신당서에 관련된 내용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게 인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다. 이 고죽국이 뭐냐면 백이숙제가 나온 나라입니다. 주나라가 그 땅으로서 기자를 분봉해 위조선,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한나라가 나누어서 조선을 나누어서 한사군 얘기인 거죠. 삼군을 설치했다. 한사군 네 개의 군이 이 네 개의 군이 동시에 설치된 게 아니라 순서를 두고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아직은 세 개가 언급되는 거죠. 현도군, 낭낭군, 대방군이 설치되었다. 당나라 배구전에서 말하였다.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다. 주나라는 그곳에 기자를 분봉하여 조선이라고 했다. 한나라는 삼군을 나누어 설치하고 현도, 낭낭, 대방이라고 불렀다. 통전 역동차설. 통전이라는 건 당나라 두란 사람이 지은 제도사 관련 책입니다. 통전 역시
이 설명과 같다. 통전도 이 설명과 동일하다. 감사합니다.